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덟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리아 지금 최고의 어떤 그 혼돈 속에 있는 그 중동의 나라 문을 살짝 열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리아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는 못 가보셨죠, 당연히. 예. 뭐 시리아는 시리아 여러분들 중에 가본 분 없을 거예요. 시리아에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의 거예요. 보면은 예. 만약에 어떻게든 가려고 한다면 예, 뭐 옆에 지금은, 나라 가서 지금은 안 되죠. 그렇죠. 예, 주로 이제 많이들 가시는 것들은 옆 나라로 가서 터키로 갔다가 이렇게 요르단을 통해서 예, 요르단을 통해서 아, 무슨 분당 무슨 교회 뭐 해서 거의 시리아 아니야? 가서 뭐 저 인질 되고 막 그럴 거. 아프간 아닙니까? 아프간인가? 아프간이 아프간이고 예전에 그 IS 갔던 김모 씨인가 하는 젊은이가 아~ 터키인지 어딘가로 갔다가 시리아로 갔나? 이렇게 아마 걸어갔다는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긴 합니다. 가면 불법인 건가요? 네, 불법입니다. 처벌 대상이에요. 아, 처벌 대상이에요. 예, 여행 금지 국가는 이제 원래는 뭐 그냥 권고 사항이었는데 아니 처벌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 가서 막 인질되잖아. 그러면 우리 또 엄청난 비용과 또 엄청 들어.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자국민 보호는 돈을 따질 수 없는 또 그러니까. 그런 가치긴 하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실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는데 왜 굳이? 네. 자, 시리아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는 나라. 네. 다만 시리아 난민 분들은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계시죠? 시리아 난민 우리는 좀 예멘 쪽 그때 많이 들어오셨고 아, 예, 아시아 네. 쪽으로는 많지 않지만 시리아가 어떻게 보면 유럽을 흔들어 버렸죠.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시리아 난민들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죠. 물론 이제 그게 시리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리비아도 있고 많은 난민들이 이제 터키가 지금 마음 놓고 막 공격하는 게 유럽에서 막 뭐라고 350만 풀어버린다. 그렇죠. 이거 풀어버리면 그냥. 야, 근데 그거는 350만. 어느 나라나 똑같은 전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이제 마음대로 내려갈 사람들 내려가라고 하루에 10만 명씩 번호표 발급해가지고 내려보내기 시작하면 하루면 10만 명, 이틀이면 20만, 주말은 쉬고 주 5일째로 해도 50만이 내려오는데 그 50만을 그래. 어디다 수용을 하겠어요 보면. 그러네. 예. 그냥 총 들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걸어서 내려오는 분들을. 예.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방송가에도 그 탈북하신 분들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 그래? 출연하는 거? 네, 왜냐면 이제 워낙 이제 예전에 정말 희소성이 있어서 무조건 막 나왔는데 이제는 뭐 웬만큼 재밌어서는 그래. 예전에는 나왔... 진짜 희소성이 있어요. 뭐... 전철우 씨 같은 경우 그냥 아, 여기저기 다 나왔죠. 그럼. 항상 이제 그 뭔가 강력한 사람 상대한테 타격을 주는 게 머릿수 같아요. 예전에 쿠바도 한번 그랬었죠. 뭐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뭐 이러니까 카스트로가 등장해가지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가고 싶은 놈들 다 가라. 그리고 미국으로? 예, 그리고 이제 형무소에 있던 중에서 이제 중범죄들까지 다 바닷가로 다 내보낸 거죠. 이제 보면은 아. 일단 가라라고 했으니까 막진 않겠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제 스티로폴부터 시작해서 물에 뜰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아,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에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배를 끌고 없는 사람들은 뭐라도 만들어서 이제 간 거였죠. 미국으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그 해양 경비대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지고 한 3일도 못 버텼을 거예요 보면은 원하는 게 뭐냐 네 원하는 게 뭐냐 참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사실 예. 자. 그래서 이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역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사실은 저 멀리 성경시대 역사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또 제국주의와 얽힌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만 해도 아마 이번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재밌겠네. 아마 내전은 다음 시간에나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시리아 내전도 배워요? 뭐 그래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시리아는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서양 문명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뭐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뭐 비잔틴, 다 이 다마스쿠스를 거쳐가지고 뭔가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쪽에 누구를 파견했다, 뭐 여기에서 뭐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중해 동쪽에 가장 번성한 이제 그런 도시였죠 보면. 그렇겠네요. 예, 그 지역이 시리아였고 근데 7세기 636년에 이제 이슬람이 이 지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결국 이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왔던 이제 당시 움야드 왕조가 이제 다마스쿠스를 당연히 수도로 하고 이제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가장 번화한 지역이 이 지역이었는데 8세기에 이제 신바트 동네인 이제 바그다드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수도를 이전하면서 다마스쿠스가 조금 이제 쇠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다가
11세기 이제 이 동네가 또 십자군 전쟁의 또 핵심이었죠 보면은. 예,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유럽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뭐 우리가 엄청난 거를 뭐 성취를 했고 배워왔고 뭐 그 영향이 있다 치지만 막상 아랍 쪽 이슬람 쪽 기록을 보면은 별로 기록이 없어요. 예. 왜요? 그냥 그 해적대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몇십 년에 걸쳐서 가끔 한 번씩 몇 차례 몰려와가지고 분탕질을 치다가 갔다. 외구처럼 취급하는군요. 그렇죠. 예, 이슬람 기록에 따르면은 그냥 동네에서 막아낸 뭐 그런 정도 이야기. 그래서 가끔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 이제 중앙군들도 출동해가지고 한바탕 뭐 싸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뭐 그런 일이야 뭐 일상 다반사다 보니까. 아, 십자군이 이슬람 막 거기를 싹 휩쓴 게 아니군요. 뭐 중간에 왕국도 세우곤 했지만 뭐 당시 이제 이 이슬람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쪽 서쪽의 끝에서 그냥 일어났던 본진까지는 오지도 못하고. 예, 뭐 그 정도 이제 컨셉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보면은. 아, 그래요. 예. 어쨌거나 이제 이 지역은 1516년에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에 이제 정복이 돼 가지고 1918년 20세기 초반까지 계속 지배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오케이. 예, 이 당시에는 여기를 이제 대시리아, 그레이트 시리아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금으로 따지면 네. 레바논,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지금 시리아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을 그냥 시리아라고 불렀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죠. 그렇구나. 이제 보면은. 예. 근데 이스라엘도 시리아 사람은 시리아 땅이었다고 생각하겠네. 그렇죠. 근데 사실 민족이 지금 아랍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지금 소수 민족으로 돼 있고 이제 주변에 아랍 쪽들이 계속 이제 민족들이 이제 와 있고 있겠군요. 원래 있던 분들이 또 아랍하고 그렇구나. 동화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유럽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네. 많이 받게 된 이유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병든 돼지 뭐 이런 이제 취급받으면서 이제 유럽 제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나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나 영국이나 봤을 때는 저걸 곧 망할 텐데 망할 것 같아. 그러고 나면은 잠깐만 그럼 그 땅은 누가 갔지? 저쪽에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놈 놓고 이제 미리 전리품부터 나누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19세기의 이제 유럽 국가들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뭐 정식으로 이제 동방 문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저 큰 놈이 넘어지면 뭔가 사단이 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갈러 먹을까. 이거를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1860년에 프랑스가 이제 선방을 날립니다. 이 지역에 이제 그 시리아 옆에 있는 레바논에 보면은 그 산악 지역이 있는데 여기 기독교들이 많이 살아요. 마론교라고. 예. 이 마론교가 이제 이슬람 또 분파인 또 드루즈파하고 또 싸우다가 기독교도가 한 15,000명 정도 살해되는 또 일이 벌어지니까 네. 기독교도 보호를 명분으로 6,000명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보면은. 프랑스가. 예, 프랑스가 당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이제 파견을 하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러니까 지금은 레바논인데 당시로는 이제 시리아로 볼 수 있는 네. 범 시리아로 볼 수 있는 이 지역에 이제 프랑스가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 당시 그 들어갔던 프랑스는 이제 이 지역을 아예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이제 해안가는 당연히 자기 땅이고 그다음에 와 보니 이 지역이 프랑스가 당시 이제 강점이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실크 이제 비단 쪽이었는데 그러면 네. 이제 실크를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양잠? 예, 양잠을 시킨 거죠. 근데 양잠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 밀이나 보리를 심어가지고 곡식을 심어야 되는 땅까지 다 뽕나무를 심으라고 해버리니까 식량이 부족해진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에 와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미로 가고. 예, 남미로 가고 하던 이제 그런 영향이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들은 그냥 옛날부터 그냥 뭐 이리저리 영향을 많이 받던 나라지만 본격적으로 따지면 19세기 말부터 유럽 강국들의 이제 영향에 이제 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 강국의 영향이라는 것들은 뭐 지난 시즌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쭉쭉 그쪽. 예, 그냥 직선으로 나 있으면은 이거는 유럽 애들이 선 근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닌 나라도 있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걷으니까. 네. 예, 그렇긴 한데 이 중동 지역에 그 누가 또 꼼꼼하신 분이 이걸 다 일일이 재봤어요. 직선이냐 곡선이냐, 자연 형태냐, 이제 기하학적이냐 네. 따져가지고 따져 보니까 전체 한 52%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직선으로 쭉쭉 그어진. 이제 국경선을 가지게 된 거죠. 보면. 중동 쪽에. 예. 네. 보시면은 뭐 그렇게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졌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겹도록 들으실, 앞으로도 뭐 많이 들어보실 그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는 것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보면은 사이크스 피코. 사이크스 피코. 예, 사이크스는 영국 외교관이고요. 예. 피코는 이제 프랑스 외교관이에요. 이제 아, 그 피코라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와 조르주 피코. 예. 근데 저는 이 사이크스 피코 협정은 중동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중동을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원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협정이고, 뭐 일단 이거 성토대회부터 시작하고 이제 뭐 국제 세미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근데 참 옛날 시절 이 대단했다는 느끼는 게, 이 사이크스라는 이 영국 외교관이 이 협정을, 중동을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를 협정했던 이 사인을 했을 때 나이가 36살이에요. 너무 나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피코라는 프랑스 외교관은 이제 47살 정도 했던.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엄청난 땅에 국경을 지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죠. 예. 아. 이런 와중에 이제 그 1916년 뭐 1월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무너질 텐데 어떻게 이걸 나눌까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근데 왜 이게 고민이 됐냐면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그 저기 1908년에 그 엠베르 페샤라는 이제 청년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네.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악을 해놓고 보니까 이 넓은 제국들을 우리가 다시 다스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핵심 알짜는 우리가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된다. 그럼 핵심 알짜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뭐가 있겠느냐? 이슬람 술탄 이 통치는 이제 글렀어. 그러면은 우리가 갈 거는 투르크 민족주의로 가자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투르크 민족주의가 네. 민족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는 이제 되게 핫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예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간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르크 민족들은 당연히 여기에다 열광적으로 호응을 하는데 이 아랍 민족들한테 대해서는 이제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꺼려지는 거죠. 저 자식들은 뭐야? 우리를 그러면은 이등 시민 취급하는 거야? 보면은 옛날에는 뭐 쟤네는 아나 뭐 그냥 같이 이슬람이고 다른 부족일 따름이었는데 자기들이 위에 있네. 그러다 보니까 아랍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도 따로 하나 차리는 게 낫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썩어도 준치라고 이 오스만 투르크 애들한테 바로 대들자니 이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이제 그 아랍 명문 가문으로 유명한 이제 하심 가문이라는 쪽이 있는데 네. 이 가문들이 야 우리끼리 따로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도와줄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이 하심 가문의 이제 대장인 이제 후세인이, 이제 후세인이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등장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헷갈리는데 네. 영국에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줄게. 너희들 이거 하고 싶었는데 쟤는 한번 못했잖아.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전선에 탈락시켜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한테 나라를 만들어줘. 아랍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나한테 줘. 이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레반트라고 하는 네. 이제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뭐 이런 지역들 플러스 아라비아 반도까지,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밑에 예멘, 오만까지 이제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예. 그래서 이제 1915년에 이 제안서가 네. 이제 한창 전쟁을 치르던 이제 영국의 런던에 전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후세인하고 그 다음에 당시 영국의 이제 중동 담당이던 맥마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좋아. 우리 하자. 근데 아, 그 땅 너무 넓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참 그래도 빨리 됐을 텐데 당시에 이제 편지로. 예, 그래서 한 10차례 정도 편지가 이제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근데 이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은 반갑지만 이것들을 몽땅 아랍 친구들한테 넘겨주긴 싫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대충 얼버무립니다. 야, 일단 니네들이 이기고 보는 게 장땡 아니냐. 일단 해봐. 일단 반란 해봐. 우리 도와줄게.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아라비아의 로렌스죠. 이제 보면은. 아, 예. 그거예요? 예, 이 친구가 이제 가서 그러면은 이제 영국군 중에 누가 가서 이제 이 친구들을 규합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디를 이제 때려야 되는지도 서로 이야기를 해주는 이제 등장하게 된 사람이 이제 아라비아의 로렌스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1916년 3월에 일단 반란하자, 반란 일으키자라고 이제 성공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영국이 이제 이 더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를 이제 불러요. 야, 얘네들이 이런 거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말도 안 되지. 막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 니들이 영국 다 먹으려고? 근데 영국 입장에서 야 그러면 내가 니들 불렀겠냐? 어 우리 적당히 나눠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담당을 이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영국엔 사이크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피코. 예, 그래서 사이크스 피코가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갈라먹을까를 이제 색연필을 들고. 진짜 카스라테프트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저기 따는 애들 막 시켜가지고 자 피 흘리게 막. 그렇죠. 뒤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더블 플레이인 아, 거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라고 했으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된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아, 아니고. 지금 미국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쿠르드족한테. 그렇죠.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밀고 땡기기를 하는데 이제 프랑스는 자기들이 이미 이제 손을 대고 있던 이제 레바논. 그다음에 시리아 이런 지역들을 장악하기를 원했어요. 그러겠지. 왜냐하면은 이 이집트를 뺏겼잖아요. 이집트가 영국의 영국 예 영국 거고 중동 그 인도까지 이제 다 이제 영국이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영국한테 맞서기는 힘들대니까 우리는 그래도 육군이 강해. 그러니까 이 레바논, 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유라시아 지금 이란 쪽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그 중앙아시아까지 가는 어떤 그런 루트를 우리가 그 물론 식민지까지는 아니지만 영향권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우리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 당시 영국은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수에즈 운하가 중요했죠. 아무래도 수에즈 운하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에즈 운하 쪽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이라크 쪽을 이제 자기들 땅으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게 이제 처칠이에요. 또. 예. 처칠이. 그동안 뭐 하고 있었지 그분. 그분 이제 원래 아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이제 해군 장관 영향력이 아직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 처칠이 사실 제일 큰 영국의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석탄을 위주로 한 군함에서 석유로 위주로 만든 군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석유는 석탄은 한번 보급하려고 그러면은 네. 일단 항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해상에서 보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보급하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보급 기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럼 그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석탄은 이 아무래도 보일러가 계속 석탄 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재들을 또 버려야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 뭐 바다에 버리든 어떻든 간에 보일러를 비우고 막 하는 작업들이 그렇지. 많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속도도 느리고 아, 공간도 많이 찾아 공간도 많이 찾아 그거 기억 안 나냐 겨울에 엄마가 야 연탄 좀 갈고 와라 그러니까 같은 거야. 실제로 많이 힘들었죠. 근데 처칠이 딱 와서 보니까 야 석유를 통해서 이거를 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배도 빠르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량이 좋으니까 한 번 보급하면 더 오래 갈 수도 맞아. 있고 그럼 몇 군데만 딱 있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서 처칠이 이제 석유로 가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 영국 내에서는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석탄의 나라잖아요. 산업혁명한 나라. 그렇죠. 야 우리 땅에서 포수하면 되는데 우리는 석유 안 나. 그때는 이제 북해 유전이 없었으니까. 그럼 석유는 어디서 갖고 오려고? 저 우리 땅 그 중동 있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 영국 친구들은 이제 석유가 나는 석유가 난다고 알려져 있던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이라크 지역 그다음에 그 바스라. 이제 지금 쿠웨이트하고 붙어 있는 이제 네. 이 지역을 이제 자기들 지역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위쪽은 그냥 뭐 가져라고 했는데 협상 중에 갑자기 저 모술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모술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석유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 거기까지 우리 땅 합시다. 그래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결국은 이 지역을 이제 나눠서 갖는 이제 조약을 맺어요 보면은. 시리아 레바논 쪽은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20년에 이제 산 레모 회의에서 이제 이 분할안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랍애들은 완전 뒤통수 맞는 거죠. 열심히 피땀 흘려서 싸워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랍애들은 그 작전 성공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뒤통수를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오스만 투르크가 완전히 이제 붕괴했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타격을 꽤 줬다. 예 타격을 줬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프랑스는 레바논 시리아를 다스린다. 네. 그다음에 영국은 팔레스타인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다스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다음에 원래 프랑스 땅이었던 이제 모술 지금의 이라크 땅인 모술 네.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에서 나오는 개발권 중에 한 4분의 1은 영국이 한다. 아니요.
4분의 1은 프랑스가 갖는다. 아. 좀 나눠준다 이거지. 그렇죠. 예, 일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죠,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은 남의 걸로 뭐 나눠 먹는 거 참 잘해.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서 이제 영국이 이제 더블 플레이가 아니고 트리플 플레이를 하죠. 이 와중에 다시 또 이제 벨푸어 선언이라는 걸 또 합니다. 보면 1917년에.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고향이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그 중동 분쟁의 또 씨앗을 또 영국이 또 한번 뿌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은 세계 각지의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우리 저각구리 땅을 흐르는 저각구리 땅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네 맞습니다.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이때부터 이제 원래 시온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있었지만 사실은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 여기서 잘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옮겨서 무슨 산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다수였고 시온주의는 상당히 소수의 극렬 그렇지. 이제 원리주의자들이었는데. 이쪽 손을 이제 들어주는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보면은. 근데 여기에 또 여러 나라들이 또 끼어들어요 사실은. 영국이 이제 벨푸어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정작 이 멀고 먼 팔레스타인까지 가서 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저기로 쫓아내버리고 싶어했던 거죠. 아, 보시오.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도 일부, 그 다음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런 지역들을 물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등장하던 대표적인 곳이 마다가스카르. 어떤 섬 하나를 해가지고 유대인 다 몰아넣자. 유대인들은 몰아넣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돈으로 사서 좀 몰아내보려고 좀 노력을 몇 번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보면은. 근데 그 싫은 나라 중에 또 의외로 등장하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에. 그래서 폴란드는 실제로 이 시온주의자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야 너희들 거기 가면은 지금 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애들이 있는데 걔네 싸워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무기도 줄게.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이제 이후에 이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실제로 폴란드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이 지역에 가서 그 폴란드가 준 무기로 싸워요? 팔레스타인하고 처음에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무장 세력을 만들어서. 예.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팔레스타인 아니 저기 폴란드가 망명 정부가 영국으로 가고. 영국은 싫든 좋든 그 떠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뒷감당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벌어지고 또 그 와중에 러시아가 러시아 정교회는 또 옛날서부터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기들 영국권을 그렇죠. 주장했기 때문에 네. 원래 종주국으로 예 종주국이 있었고 또 동유럽 쪽에 또 유달리 유대인들이 많았죠 보면은 뭐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시절이 온데 어쨌거나 영국은 한쪽에서는 아랍 친구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니들 왕국 세워줄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그 프랑스랑 협정을 해가지고 색연필 들고 이제 금긋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일부 지역은 또 유대인들한테 죽게라고 해가지고 또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색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국경들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좋게 말하면 기하학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대고 그냥 쭉쭉 그은 거죠.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고 전혀 나는 저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네. 한 나라가 됐고 네. 같은 나라로 됐고 불구대천도 이제 한 나라가 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지내던 애들은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예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제 그린벨트 그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뭐 집안에 갑자기 집을 가운데 갈라가지고 안채는 뭐 그린벨트 뭐 사랑채는 그냥 개발 가능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 이제 통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 이 아랍 친구들은 당연히 불만이 이제 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야? 우리 죽 써서 개 줬어. 예. 근데 그나마 영국 친구들은 또 이런 다스리는 노하우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부족장들 다 와보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그냥 당신네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요청할 때 해주시고 당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지켜줄게. 대신 세금은 좀 내세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들은 딱 목적이 두 가지예요. 인도까지 가는 안전한 그 중간 기착지 확보. 그 다음에 석유 확보. 네. 그 두 가지만 됐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걸 뭐 다스리고 여기다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식민지로 삼고 그럴 사항들은 아니었던 거죠 보면은.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프랑스는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아 이제 우리 땅이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통치해야지. 걔들은 맨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다가 맨날 이제 또 피터지게 싸우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프랑스 특징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죠.
직접 군인도 보내고 공무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정착한 사람들도 보내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이제 많이 정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 프랑스는 이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라시아 이제 대륙의 어떤 교두보로 이제 활동을 이제 해놓은 거죠 보면은 그 문제들 결국은 지금 이제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거지 네네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인 거죠 그래서 1920년에 이제 프랑스군이 들어왔는데 네. 레바논 대레바논 국가를 건설하겠다 라서 통치를 하는데 뭐 한편으로 혁명 정신에 투철했던 거죠 프랑스 혁명 정신에 그래가지고 지주 계급을 약화시키고 대도시 유지들의 기득권을 다 박탈을 합니다 이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통치할 사람들을 협조자들을 다 적으로 돌린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시리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분할을 해요 종교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종파에게 자치를 이제 허용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각 자치를 허용하면서 얘네들은 너희들을 자치 권역에서는 동등한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조그만 놈도 한 표 쟤도 한 표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수파들이 이제 소수파들한테 이제 눌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죠 보면은 네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친구들은 이제 소수파를 우리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중용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소수파가 권력을 잡는 그때서부터 거군요. 이제 뭐 기독교라든지 소수파로 이제 쪽이 제일 눈에 잘 안 되어 있던 알로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이제 자기네 친구들로 이제 채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어느 나라든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다수 뭐 예전에 스리랑카나 이런 데 말씀드렸지만 다수파들을 우리 자기 편으로 하면은 피곤해. 피곤한 거죠. 보면은. 똘똘한 소수파를 자기 편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몸바쳐 충성 하는 거죠 보면은 얘를 지원을 끊는 순간 얘는 죽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항상 똘똘한 소수파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소수파들이 유리한 제도를 만들고 그걸 이제 기득권화를 부여하는데 이 시리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보면은 제가 지금 시리아 그냥 여기저기 찍어서 사진 보고 있는데 네. 어딜 찍어서 봐도 네. 건물이 성한 건물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와, 엄청나네요, 진짜. 이게 이제 시리아 내전은 정말, 그러니까 뭐 군사 목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을 없애는 게 목표가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건물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여기는 병원이니까 폭격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십자 깃발을 걸면 거기가 우선 제일 폭격 대상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병자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의사도 있을 테니까 사람 많고 멸절시킨다. 특히 의사를 없애버리면은 이제 부상당한 애들이 다 죽을 테니까. 에이. 우선 타겟 목표가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일반 폭탄을 떨어뜨리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살상력이 좋은 대신에 너무 살상력이 좋아가지고 파편이 또 많이 안 나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죽지만 멀리 있는 애들한테 타격이 안 되고 돈도 비싸니까 이제 파이프 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 쓰는 뭐 상수도관 이런 관에다가 이제 그냥 폭약을 때려 넣어가지고 시장 통에다 떨어뜨립니다 이제 헬기로. 아. 그 뭐 모두 아 그럼 더 비싼이 더 많이 되죠. 비싼이 더 많이 되죠. 그러면은 예 가격도 저렴하고 뭐 자고는 어떻든 간에 그런 이제 내전들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예 뭐 남아 있는 건물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는 이제 계속 프랑스한테 투쟁을 좀 하다가 1944년부터 프랑스가 이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46년에 프랑스군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한테 인정을 받고 프랑스가 인정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이제 해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건 1946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여곡절이 그 다음에도 많죠. 이제 아랍 민족주의가 한창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1958년에는 이 시리아와 이 이집트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아랍 연합 공화국을 건설을 합니다. 왕국이 아닌 이제 연합국 저기 공화국으로. 이집트는요? 예. 그래서 이제 나세르가 이제 그 통치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 아, 그 시리아도 같은 나라였죠. 네, 예, 같은 아랍 연합국이었죠. 보면 아랍 공화국이었죠 이제 보면은. 아랍 나라 멀지 않아요 이집트 시리아는. 붙어 있지. 이스라엘이 좀 껴 있고. 이스라엘이 중간에 껴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밑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한 이제 이런 형국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주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 못 믿겠다. 그러고 나서 1961년에 이제 이민 그 시리아 내부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이라크도 지배하고 있던 이제 바트당이라고 하는 당이 이제 이 지역도 다시 쿠데타를 또 일으키고. 예. 그러다가 1970년에 하페즈알 아사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그 가족들이 1970년이니까
이제 거의 50년 된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철권 통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아사드 원래 이제 아버지 아사드가 통치를 할 때도 이제 몇몇 지역에서 이제 다수파이지만 지금 이제 피집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순위 계열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홈즈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 뭐 진압을 하고 주동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초토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아랍 지역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네가 낙타 한 마리를 내주면 다음 날은 낙타 두 마리, 다음 날은 낙타 세 마리, 그 다음 날은 너의 부인, 다음 날은 너의 자식을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기싸움에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라는 게 또 이런 이 지역에는 또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홈즈란 도시를 이제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저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 그 뭐 자기 여동생 딸이지 뭐 이렇게 네. 저 임금 마을 저 총각이 좀 저거 한다고 가가지고 멸절을 시켜버려 다 예. 쫙 그것도 그 우리 같이 지내자 할례를 다 시켜놓고 그렇죠 그날 가가지고 이제 할례를 하면 이게 다 무장 해제잖아 그리고 그냥 가 죽여버리는 거야 막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사드 장군이 이제 알라위파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알라위파가 이제 제일 이제 핵심의 권력의 핵심이 됐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지게 됐고요. 2000년에 이제 아들인 이제 알 아사드가 이제 바사르 알 아사드가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들은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되게 이제 온건한 사람으로 개혁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 좀 신기하죠 보면은. 뭐 리비아 가다피 아들도 그랬어요 보면은 다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뭔가 나라를 좀 자유롭게 바꾸고 싶어 했고 근데 그 자유롭게 좀 뭔가 바꿔놓고 싶어하는 그 수준이 이제 국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이 아들의 나름대로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수준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내가 권력을 쥐고 내가 통치하는 범위 내에서 니들이 좀 내 숨통을 열어줄게 했는데 이제 치고 나온 거죠. 이제 반군이 일어나고 중동의 봄이 일어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밀려주면은 나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종족 우리 이 집단들은 다 죽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네. 내전이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오늘 그 지금 가장 아마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힘들게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마 시리아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오늘 그 역사 특히 예. 그 강대국들,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 뒤통수 치기가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시간이 아닌가. 네, 사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중동에 관한 네. 이 역사는요, 되게 복잡하고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마침 생각난 김에 하나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 뭐 너무 덕돌 책이긴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 읽어보시면 현대 중동의 탄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중동이 이제 만들어졌는지 네. 이런 책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두꺼울 만큼 성경책 아니에요 이거 뭐 거의 벽돌 책이죠 맞으면 죽습니다 보면은 예. 신구야 합쳐도 이 정도는 안 되거든. 네. 정말 중동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었나 보다. 아니 내가 사실 우리나라 저 우리 그 최 박사님 사실 뭐 중동을 이렇게 여행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중동 전문가 인남식 교수라고. 네. 네네.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님. 네. 예. 내 친구 아주 친한 후배야. 나한테도 네. 한 달이 건너면 후배인데. 내가 그 아저씨 그렇게 내가 섭외해 보려고 네. 노력을 했는데 안 한다는 거야. 인남식 교수 인남식 교수님이 방송 출연은 안 하시고 네, 이제 글을 쓰시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정주행 쭉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 글을 아주 위트 있게 써요. 글빨이 아주 좋으시고요. 예, 어떨 때는 심지어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 사항만 그린 또 그림까지 첨부를 하셔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분이 있다. 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공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왜 방송을 안 하시죠? 아니 그 원칙을 지키고 있더라고. 일단은 뭐 국립 외교원 또 교수시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 강연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들 하세요. 보면은. 그럼 이 자리에 공무원 몇 분을 좀 모셔서 강연을 들으라고 하고 우리는 강연을 방송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그럼 정프로가 이 얘기를 하겠어. 정프로가 고시를 받는 있는 분들이 관료가 되라. 이 얘기를 듣고 또 모르잖아 임 교수 임 교수 임 남식이든 임 교수 한번 나가봐 할 수도 있잖아.
알겠습니다. 아, 기존의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 교수님 듣고 계시죠? 네, 저희가 한번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듣고 계시면 되게 민망합니다. 좀 나오세요 좀.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시리아. 시리아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다음 이야기 주에 또 이어집니다. 전해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요즘 또. 왜 터키랑 싸우는지는 다음 주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야. 자, 그러면 우리 최준영 박사님은 오늘 요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